성원 왕갈비 통닭 뭔가요? 어떤 제품이죠? 극한직업 영화 촬영 1년 전부터 수업 왕갈비 통닭에 대한 레시피를 영화사로부터 주문받아서요. 루소 팩토리 조리 연구실 셰프들과 끊임없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만든 수업 왕갈비 통닭은 닭고기와 어울리는 소스에 닭을 숙성시켜 튀김옷을 입혀 튀김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수업 왕갈비 통닭을 모방하는 타 업체와의 통닭과는 차별화된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음식을 메뉴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루소 팩토리가 그 영화 케이터링 전문 업체거든요. 그래서 케이터링을 계속 해왔던 중에 극한직업 제작팀한테 연락이 먼저 왔어요. 수업 왕갈비 통닭이란 맛을 구현할 수 있냐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회의를 거치고 실험한 결과 지금의 수업 왕갈비 통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영화가 성공한 이후에. 사실 되게 바빠졌고요. 인터뷰나 각종 방송사에서 많은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희 가게 매출이 많이 늘어서 극한직업 영화가 너무 갑자기 관객이 몰리다 보니 수업 왕갈비 통닭에 대한 호기심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조라는 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프랜차이즈 문의나 푸드트럭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해볼 예정이고요. 근데 너무 갑자기 메뉴가 뜨다 보니 금방 가라앉을 거란 주변의 우려도 사실 있지만 우리가 원래 하던 사업이 다양한 음식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레시피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는 다양한 메뉴를 공급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꾸준히 끌어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내년에도 영화 촬영에 나올 인절미 피자인데요. 아마도 그때는 이것이 인절미인가 피자인가 라는 제2의 히트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저희 수원 왕갈비 통닭 많이 사랑해 주세요.